네, 그럼 챕터 2,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뭐 고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이제 건국되었고 세력 범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파악을 좀 해둘게요. 자, 일단은 고조선 나라는 일단, 우리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등장했던 최초의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는 군장 국가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장 국가. 우리 아까 군장 그거 봤죠? 자, 우리 씨족에서 시작했던 게 이제 부족 사회를 거치면서 그 정복 활동을 통해서 이제 다른 어떤 일부 부족들을 흡수한 거예요. 청동 무기를 바탕으로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왕은 아니지만 왕급 비스무리하게 이제 발전했던 이런 국가의 형태를 우리가 흔히 군장 국가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단군왕검이 건국했다 요 얘기는요, 뭐 여러 역사서들도 있지만 뭐 대표적인 역사서 하면 삼국유사, 이건 고려 말에 지어진 거거든요. 고려 말. 특히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원간섭기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원간섭기 때 지어진 역사책에 최초로 이제 단군왕검에 대한 건국 기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 시기를 대략적으로 기원전 2333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청동기 시대도 여전히 아직까지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우리가 기원전 2333년, 되게 오래전이잖아요. 그쵸? 그때는 아직까지 기록이 없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이 없던 시대는 뭘로 파악한다? 유물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유물로 파악한다. 그래서 초기에는 세력 범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요런 어떤 유물이 발견되는 그 지역이 아마도 고조선의 영역이 아니었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새 유물이 뭔지만 좀 볼게요. 바로 미송리 스타일의 토기, 바로 미송리 토기. 그다음에 우리 아까 봤죠? 청동시대 대표적인 토기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고인돌 중에서도 이제 약간 북방식 고인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요 약간 다리가 넓적한 요런 거 있잖아. 다리가 탁자 스타일의 요런 토기, 요런 고아 토기 아니 고인돌, 요런 고인돌이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니 북방식 고인돌 또는 이제 탁자처럼 생겼다 해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이제 고조선의 세력 범위로 이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초기 때는 아직까지 고조선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점차 발전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요거부터 볼까요?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은 고대 세력 범위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유물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우리가 보듯이 비파란 악기처럼 생겼어요. 비파란 악기처럼 생겼고, 요 비파 형태, 중국의 악기 중에 비파란 악기가 있거든요. 그 비파 형태의 동검이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게좀 특징인 게 있어요. 요잘 기억할까요? 손잡이가 있는 게 특징이다. 요게 이제 미송리 스타일의 토기, 미송리식 토기가 되고, 우리가 여기 고인돌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인 고인돌인데, 선생님 보면 북방식 고인돌이 있으면 다른 고인돌도 있나요? 예,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 지방에 보면요. 고창이라든가 화순 지방에 보면은 고인돌이 또 있는데, 그때도 고인돌은 요거와 스타일이 좀 달라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받침돌이 좀 작아요. 받침 작고 덮개돌이 좀 네모나게 해요. 네모네. 그래갖고 이거는 남방식 고인돌 또는 바둑판처럼 생겼다 해서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 살펴볼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가 뭐 북방식이니 남방식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인돌이다.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력 범위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려면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여기 단군 이야기가 있어요. 단군 설화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조선이 어떤 나라라는 걸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거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당시의 고조선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시면은 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환인은 하늘님이었거든요. 하늘님의 아들 환웅이 있으니까 이거는 선민 사상이 있는 거지. 너희들은 말이야, 나 하늘에서 내려온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지배를 받는 거는 너희들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쵸? 이런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다음에 풍백 우사운사, 바람, 비, 구름 이런 것들은 농경 사회임을 또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여기에 보시면은 계급이 발생했다. 뭐 인간의 360가지 일을 주관했고, 뭐 인간 내가 너희들을 교화시켰다 뭐 이런 거 봤을 때 당연히 지배 계층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계급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뭐 인간은 널리 이롭게 했다. 이런 것들은 홍익인간, 그렇죠? 넓을 홍자에 더할 익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했다. 뭐 이런 것들요. 이런 홍익인간의 정신이 있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환웅이 내려와서 곰과 호랑이가 이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들에게 쑥과 마늘을 먹이고, 네가 버티면은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지. 곰은 버텼고 호랑이는 버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곰은 버텼어요. 그래서 사람이 됐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환웅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당군왕검이랍니다. 이 무슨 얘기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곧이곧대로 믿는 게 아니고 당시 사회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아마도 환웅이 데리고 온 부족들은 아마도 하늘에서 내려온 부족이야. 하늘을 믿는 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이 때문에 하늘을 믿는 부족, 뭐 천신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천신족. 천신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 곰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토테미즘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 간의 결합인 거야. 그러니까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의 결합. 바로 부족의 연합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었던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라는 글인데, 자, 그럼 당군 왕검을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당군 왕검. 이걸 단순하게 이름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당군 왕검은 당군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고요. 왕검은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지배자가 같은 사람이었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가 하나네라는 제정일치적인 모습을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당대를 그대로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당대를 그대로 이걸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런데 발전입니다. 자, 우리가 앞시계에는 고전이 건국된 다음에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 때는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유물 통해서 아니면 유적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뭐 고려 말에 지어진 제작된 삼국유사라든가 뭐 제왕후기라든가 이런 책들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당군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냐라는 건데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한 기원전 한 4세기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시 고조선의 기록은 아니고요. 중국 측에 있었던 고조선의 기록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보는 고조선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기록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기록이 나오는 그 시기부터를 우리가 고조선이 이제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록을 딱 보니까 왕위를 세습했대요. 나라의 모습이 이제 갖춰져 가는 거죠. 부왕에서 준왕으로 왕위를 세습할 만큼 왕권이 조금 안정화되기 시작했나 봐요. 그리고 어느 국가처럼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 시스템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관직도 생겼다라는 거지. 그 관직명도 나와요. 그래서 그 관직명 이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상대부 장군이라고 하는 뭐뭐상.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조선은 이제 조선이라고 하니까 조선상, 뭐 조선대부, 조선 그다음에 장군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관직명도 있었다 이런 것들도 파악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고조선 나라가 연과 항쟁할 만큼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야. 연나라가 도대체 무슨 나라인데요? 당시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춘추 시대 때는 다섯 나라가, 전국 시대 때는 일곱 나라가 막 쟁패를 벌이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때 이제 전국 시대 때 있었던 고조선과 그치? 영역을, 국경을 맞닿고 있던 나라가 연이란 나라예요. 그 연나라가, 남대로 강성한 나라였는데, 강성한 나라였던 연나라와 항쟁을 할 만큼 발전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연과 항쟁을 발전했다. 그런데, 그만큼 연과 대립했다는 얘기는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발전했는데, 그 가운데서 연장수입니다. 장군이에요. 연나라 장수. 진계가 공격을 해온 거야. 진계 공격하면서 세력권이 조금 이동을 했나 봐요. 그 세력권 이동이 아마도 요령 지방에서 대동강으로 이동했다라는 썰이 지금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요령 지방이 어디고 대동강 요은 어디예요?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가 지도를 그리고 볼게요. 우리가 보통 요쪽을 그냥 요동반도라고 하는데 여기를 대략적으로 요령이라고 합니다. 요령. 그러니까 요 지역 중에 요 정도로 이제 요령이라고 한다면 요령 지역에서 연장수 징계 공격받고 대동강이 지금 평양 지역이거든요. 요쪽 평양 지역 요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야. 아, 요게 이제 중심지 이동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도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고조선이 강성하긴 했지만 연장수 징계 공격으로 어느 정도 약간의 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시고 그 위기 속에서 이제 중심지가 어디로 대동강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을 딱 볼 텐데, 고조선은 요 정도까지 보고요. 이때부터인데, 위만조선이 나온단 말이지, 위만조선. 자, 위만조선.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가 사실상 조금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해서 고조선에 대해서 했는데, 이 위만조선은 도대체 뭔가요? 고조선인가요? 예, 중에서 고조선 역사 가운데 있는 게 위만조선이에요. 자, 간단하게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원전 2333에 나라가 건국됐는데, 이게 기원전 108년경에 망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끊는 이유는, 여기가 앞에를 우리가 이제 이 시기를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앞에 시기를 우리가 흔히 단군조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 여기 정도까지가 이제 여기 뒤에 이제 연과 대립하고 이제 왕위가 세습되고 관직이 설치되고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이제 단군조선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갖고 요 시기를 뭐라고 한다? 위만조선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위만이라는 사람이 다 들어와서 이제 고조선을 이제 차지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위만조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요 시기 나눈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요때가 위만조선 성립한 게 어떻게 해서 성립됐냐? 자, 바로 진나라와 한나라 교체기예요. 아니 갑자기 연양나라 대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과 한도 어떻게 등장하냐라고 한다면 중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가 있었고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 그걸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그 전국 시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연이라는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국 시대를 일곱 나라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진시황제 진나라예요. 근데 진나라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거든요. 그 왕조가 오래 가지 못하고요. 결국은 얼마 있다가 결국 한이란 나라, 바로 한 유방에 의해서 한이란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그 가운데요. 그러니까 연이란 나라가 있었던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게 진이란 나라고 그 진이란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 한이란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진나라와 한나라 교체기 때의 모습이에요. 이때부터는 진나라 한나라 교체기 때 이 고조선 영역으로 누가 들어왔냐?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거죠. 위만 사람이 들어온 거야. 자, 그런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당시에 고조선 왕이 누구였냐? 바로 아까 봤지만 준왕에서 부왕에서 준왕으로 이어지는 왕이 세습이 있잖아요. 그때 준왕이에요. 이 준왕이 이제 누구를 이 위만이라는 사람을 신임을 한 거야. 아, 신임을 해서 이 사람이 국경수비대장 즉 관직도 줘요. 관직이 뭐냐? 박사라는 관직을 좀 줬거든요. 그래서 국경수비대장 임명을 하고 했는데 이 위만이 말이야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결국은 왕검성에 있었던 준왕을 결국 아래쪽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고는 자기가 왕위를 차지한 거야. 아, 그때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위만조선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시기를 끊는 중간에 이 시기를 끊는 우리가 그 시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위만의 유입이에요. 그 위만의 결국은 누구를? 준왕을 쫓아낸 거죠. 준왕을 아래쪽으로 쫓아내고는 자기가 결국은 권력을 잡은 겁니다. 요게 바로 위만조선이에요. 이때부터 우리가 이 위만조선 성립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진나라 한나라 교체기 때 중국으로부터 들어왔거든요. 위만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만은 우리 역사가 아니고 중국의 역사의 연속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게 있다라는 거지. 뭔가가 있다는 거야. 이걸 왜 우리 역사로 이 위만 세력의 이주 이후에 성립된 이 고조선의 역사를 왜 우리는 그대로 우리 고조선을 계승했다라고 보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들어올 때 상투, 우리의 풍습이었던 상투를 틀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측 기록에 보면 중국 측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중국 측 기록에서 쟤네들은 상투 틀고 있었어. 이것이 우리 풍습 아닌데? 이런 거지 뭐. 이거 조선의 풍습 아니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조선인의 옷을 입었답니다.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오랑캐, 호복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오랑캐 복장을 했다는 거야. 오랑캐 복장. 그러니까 오랑캐 복장. 즉, 호복을 입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바라봤을 때 자기네 복장이었으면은 우리 복장을 입고 갔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랑캐 복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니까 뭔가 중국 세력이었던 게 아닌가. 중국 세력이 아니지 않았는가. 라고 보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 위만이 중국인이었는지 아니면 고조선인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중국에서는 이 위만을 바라보는 게 자신의 민족과 약간 동떨어지게 바라봤다라는 거야. 알겠죠? 뭐 그렇게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뭐
중국의 어떤 그런 국호라든가 아니면 중국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했다든가 이렇다면 이거는 우리 사실 고조선은 여기서 명맥이 끊기는 거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지. 국호, 조선의 국호를 그대로 그냥 사용했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 토착민 출신이라면 고조선 사람들을 그대로 관료로 등용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한다면 아마도 이 위만조선은 단군의 고조선을 계승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고조선 영역 안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쵸? 자, 이들은요, 종격적 철기 문화를 수용합니다. 위만이 들어올 때 본격적 철기 문화 수용.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철기 문화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를 바탕으로 등장한 국가지만, 언제까지? 철기 시대까지 계속 유지된 나라가 바로 이게 고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했다? 철기 시대까지 이어졌다. 철기는 그리고 이미 위만조선이 들어오기 전부터 들어왔었다. 기원전 5세기쯤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는 뭐라고 하냐? 이 본격적 철기 수문화 수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위만이 중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철기 문화들을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 철기 문화의 수용과 더불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중개무역.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중개무역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진이 망하고 여기 한이 들어섭니다. 중국의 한이라는 나라가 들어서 이 한은 우리나라 한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한문할 때 그 한자잖아요. 그렇죠? 요 한이라는 나라가 들어서거든요. 여기 이제 고조선이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예란 나라가 있었고요. 옛날 동예 뭐냐면 진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여기 중간에 낀 거야. 중간에 있으면서 이걸 이용을 한 거죠. 어떻게 한 거야? 이 예와 진 이런 나라들을 이용을 해갖고 특히 뭐 진 이런 걸 이용했고 한 나라와 중개무역을 갑니다. 중간에서 이제 물건을 사서 이쪽에다 물건을 팔고 물건을 갖고 와서 팔고 하는 이런 중개무역을 통해서 잘 나갔던 나라가 바로 위만조선이었다. 요건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매우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둡시다. 알겠죠? 본격적 철기 문화 소용과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성했다. 자, 이와 함께 여기 중간에서 계속 성장을 하면서 중국이 여기다가 여러 개들 현들, 군들을 만들었거든요. 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적어둘까요? 플러스해서 한 나라가 이때 만들어놨던 군이 있어요. 그 군이 뭐냐? 이런 군이 있어요. 뭐냐면 진번이라든가 임둔이라고 하는 군이 있었다. 요거를 이제 복속했어요. 복속했다. 요것도 이제 좀 체크를 좀 해둘까요? 진번이라든가 임둔 등의 이 한나라가 이 주변에다 세웠던 그 지역들을 고조선이 점차 중괴모로 번성하는 과정에서 흡수합니다. 흡수했다. 복속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둡시다. 복속했었다. 이렇게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고조선이 점차 영역을 막 확대하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만 잘 나가잖아요. 뭐 중개무역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군을 막 흡수하면서 점차 영역을 막 확대하니까 약간 불안했나 봐. 이래서 군사적 경제발전 때 불안했던 이 한나라하고 약간 대립각을 좀 세웁니다. 그러자 한나라 초기 때는 괜찮았는데 한무제라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가 이제 약간의 어떤 변동이 생기는 거죠. 고조선 이 동아시아 지역에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한무제가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침략을 해온 겁니다. 뭐 침략을 해온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고조선의 영역 확장과 더불어서 한을 자꾸 위협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 고조선이 또 누구랑 또 위쪽에 누구랑 또 연결했냐면요 흉노 쪽 애들하고 흉노 애들하고 또 연결을 또 해요. 한나라 입장에서 이 흉노를 견제하고자 요 위쪽에다가 이제 천리장성이 아니죠 만리장성을 좀 쌓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흉노하고도 연결을 도모하면서 자꾸 한을 자꾸 위협하니까 한나라가 요건 미리 싹을 잘라야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한무제가 침략을 해온 거예요. 경제적, 군사적 발전, 그 다음에 흉노와 연결, 그 다음에 자꾸만 한나라의 군현을 자꾸 복속하는 과정에서 한을 위협하고, 한을 약간 위협하게 되자, 한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발전하자, 한나라 무제가 침입했다. 그러자 처음에 고조선을 침략을 했을 때 고조선이 처음부터 진 건 아니고요. 한나라가 침범했을 때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패수 전투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겼는데 두 번째 전투 한나라가 한 번 쳐들어오고 말까요? 아니요.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왔는데 이미 고조선 내부에서는 벌써 내분이 발생했다고. 예, 내분이 발생했는데 이때 내분이 발생했을 때 대표적인 이제 우리 아까 봤죠. 상 대부장과 할 때 조선 상이었던 역계경이 중간에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반발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게요. 고조선 내부의 문제인데 이 주화파가 있었고요. 주화.
주아파라고 하는 화해하자라는 쪽이었고 주전파 싸우자라는 쪽이었는데 여기서는 주전 주화 쪽은 누구였냐면 주전 주화 쪽은 뭐 역계경이라든가 아니면 니게 상 또 상이었어요. 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주전파에는 당시 왕이었던 이 왕이었던 사람이 우거왕이거든요. 우거왕은 위만의 손자였습니다. 요 위만이라는 사람의 손자였던 우거왕 아니면 뭐 성기장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요 분들이 요 사람들이 서로 대립각을 세운 거죠. 싸운 거야. 일단 한 나라에 투항합시다. 아니다. 한 나라로 싸웁시다. 한 것 쪽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역계경이 이제 이탈을 한 거죠. 아 저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조언을 안 들어주니까 이탈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 니계상 3도 결국은 또 이탈을 해버려요. 어디로 가냐? 얘는 특히 한으로 내려가. 한 중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 세력을 갖고 와서 누구 한 거야? 우광을 피사시켜버린 겁니다. 우광 피사.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웠던 게 누구였냐면 성기 장군이에요. 이 성기 장군이 이제 마지막까지 싸웠다가 결국은 패하고 말았던 거죠. 알겠죠? 이게 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멸망한 게 왕검성이라고 하는 당시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된 게 바로 기원전 108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108년경에 고조선이 망했다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자,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한 나라는 어떻게 된다?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한사군 설치합니다. 고전을 지배하기 위해서 네 개의 군현을 세우는 거죠. 네 개의 군현을 세우는데 그 네 개의 군현이 뭐 낭랑, 현도, 임둔, 아이고 또 썼네. 요 낭랑 요게 무슨 군이냐? 진범군입니다. 진범군. 진범군. 오타예요, 오타. 진범군. 그러니까 뭐 낭랑, 현토, 임둔, 진범. 어, 선생님. 아까 위만이 들어오면서 진범과 임둔을 복속했는데 이게 다시 또 세웠나요? 예. 복속한 걸 다시 또 세운 거예요. 다시 또 세운 거예요. 아무튼. 이게 뭐 요거하고 같은 게 뭐 요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어디를 지배한 다음에 먹었어. 나중에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망했어. 다시 그 지역에 또 세운 겁니다. 예, 또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낭랑, 현도, 뭐 임둔 이런 네 개의 군을 세웠다. 뭐 100% 암기할 필요 없고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됐어요. 특히 뭐 낭랑군 정도는 우리가 나중에 이거 좀 기억할게 내가. 이 마지막까지 붙어 있던 나라가 붙어 있던 군은 이 누구였냐? 낭랑이에요. 나중에 결국은 이 고구려 미천왕 때 한참 뒤입니다. 한참 뒤, 한 400년 뒤겠죠. 왜냐하면 기원전 108년에 망했는데 4세기쯤이니까 313년 요쯤에 미천왕이 낭랑군을 추출했단 말이죠. 마지막. 이때 4개의 군을 세웠는데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낭랑이었어요. 군현이. 한 나라가 세운 것 중에 낭랑군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이때를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군현이 완전히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소멸된 거는 이제 미천왕 때 가서 이제 완전히 소멸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고구려하고 이제 고구려 삼국시대 가서 이제 자세하게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좀 보시라고 알겠죠? 우리가 시험 문제 할 때 요 시기하고 요 시기하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위만조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찾았을 때 우리가 요런 위만조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여러 나라로 한번 들어, 그 전에 팔조법 한번 간단하게 볼까? 팔조법? 팔조법이라고 하는 거 역시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기록에는 없고요. 중국 측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한서 지리지라는 책에, 우리 고조선에는 법금 팔조라고 하는 8개의 법조항이 있었는데, 전해지는 건 3개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3개 조항. 요 지금 1, 2, 3 써있는 게, 한서 지리지 전해지는 바로, 고조선의 법률입니다. 팔조법.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그쵸? 뭐예요? 상명중시. 자,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한다. 그치? 곡물로 배상한다. 농경사회.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사유재산을 중시했다. 그 다음에 훔친 자는 노비를 삼는다. 아, 노비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었구나. 파악할 수 있고요. 또한 뭐야? 노비가 있었다는 얘기는 곧 계급이 있었구나. 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고조선의 법률인데 보면서 우리가 파악하면 돼요. 이거 고조선의 법률이구나라는 거죠. 팔조법 중에서 전해지는 3개 조항. 자, 뭐 돈도 있었다는 거죠. 화폐도 있었구나. 용서받고자 하면 50만 전 내래요. 화폐도 있었구나. 보고 파악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팔조법의 내용은 아니에요. 팔조법의 내용은 아니고요. 뭐 여자들은 모두 정조를 지키고 음란하거나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 전해지고 있는데 요 내용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팔조법의 내용은 아니지만 아 남성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었구나 라는 모습입니다. 알겠죠? 가부장적 사회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인데 이 팔조법이 있었는데 이 팔조법이 아까 우리 봤죠? 한 군현이 딱 들어오고 한 사군이 딱 설치되면서 팔조법이 그대로 팔조법이 아니고 60여 개 조항으로 증가됩니다.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 당연히 뭐 사회의 풍속은 각박해질 수밖에 없겠죠. 뭐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기를 좀 보자. 단군조선, 위만조선의 특징 각각 보고요. 그 다음에 팔조법을 통해서 고전 사회 모습을 우리가 파악하자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여러 나라 한번 볼게요. 자, 여러 나라.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고조선이 영역 아닌 곳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들이 성장을 했으니 바로 철기 문화를 중심으로 저기 만주 지역에서 송화강 쪽에서는 부여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졸본 지역을 중심으로는 고구려가 동해안 쪽에서 옥저와 동해가 그리고 저기 옛날 고선 영역이 아니었던 중앙이 쫓겨난 다음에 이곳에 터를 잡았거든요. 그곳에서는 이제 마함, 변한, 진한이라고 하는 삼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점차 성장을 해갔답니다. 요게 이제 고선 멸망 이후에 고선 영역에 한사군이 들어왔지만 그 아닌 지역, 한사군이 통치 밖의 지역에서 점차 여러 나라들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또 하나의 세력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각각의 우리가 나라들의 특징을 볼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나라들이 어떠한 풍속과 어떠한 정치체제와 어떠한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찾아내는 겁니다. 요게 시험 문제예요. 알겠죠? 자, 일단 부여부터 볼게요. 부여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연맹왕국입니다. 군장에서 이제 철기문화니까 철기 문화 가운데 철기를 바탕으로 등장한 나라로서 철기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점차 군장 국가에서 이제 연맹 왕국으로 이제 점차 발전합니다. 연맹 국가. 우리 아까 제가 연맹 국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언급을 해 드렸었죠. 이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일부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 군장들끼리 서로 이제 뭐야? 하나의 연맹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 나라를 이제 치러 가는 거지. 그렇죠? 그때 이제 하지만 연맹 국가의 왕은 왕권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왜? 일단은 뭐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군사를 동원할 때만 하나의 국가 체제를 유지했었지 각자 자기 영역이 따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여러 군장국가들이 있지만 각각의 군장과들 영역이 있었고 그중에서 왕은 그저 선출하는 거. 선출 방식으로 각각 자기 구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왕을 뽑아갖고 어떤 새로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 옆을 공격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하나의 연맹 왕국으로서의 틀을 형성하는 거죠. 자, 이들은요, 송화강 유역에서 발전했습니다. 자, 한번 정치부터 보면요. 요런 걸 뭐라 그러냐. 요렇게 부족도 다섯 개 있어. 오 부족 연맹체예요. 자, 중앙에는 누가 있다? 왕이 있죠. 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도 이제 나름대로 자치권 행사하지만 왕 밑에 있는 하나의 관리인 거야. 그렇죠? 뭐 관리라기보다는 왕 밑에 있는 하나의 가들이라고 합니다. 뭐 관리라기보다는 가라는 표현을 써요. 가. 우리가 이제 한자로 쓰면 가. 우리가 짱이라고 보시면 돼요. 짱급들. 요 짱급들을 우리가 흔히 가라고 불리는 거야. 우리가 이제 뭐 징기스칸 하잖아요. 칸. 칸 하듯이 우리는 가라는 짱급들로 부르고 있었다. 자, 그 짱급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부른답니다. 마가, 우가, 저가. 그러니까 이들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부른대. 이런 이유는 아마도 요 부여가 있었던 그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건데, 이 부여 지역은 어떻게 보면 만주 지역이다 보니까요. 목축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목축업의 발달이기 때문에 그 목축을 하는 그 당시 가축들의 이름을 좀 따온 거예요. 따와가지고 이제 말, 소, 돼지, 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붙인 거고 이들은 각각 중앙으로부터 있는 네 개의 나가는 길 요걸 사출도라고 하거든요. 사출도. 그래서 사출도를 관장한다 이렇게 볼 겁니다. 사출도를 관장한다. 요거 매우 중요하니까요. 꼭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격, 군사력을 동원할 때라든가 전쟁 시에만 이제 왕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왕권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그리고 왕은 어떻게 뽑는다? 선출 방식이에요. 내가 씨 왕할 테니까 내 밑으로 다 꿇어 이런 게 아니라 선출 방식이라고요. 왕을 추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외시 뽑았어요. 그 제외시에는 왕에게 책임 묻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왕권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외 관계를 간단하게 보시면 3세기 말에 선비족이라는 당시 흉노의 다음에 후예들입니다. 흉노의 후예들이야. 흉악한 노예들, 흉노족들이 후예였던 선비족의 공격으로 잠깐 쇠퇴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결국 부여가 멸망하게 된 거는 배경이 누구 때문에 고구려 침입으로 결국은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사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 사실 고구려란 나라는 부여로부터 나왔거든요. 원래 주몽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제 우리가 고구려로 알고 있는데 그 주몽이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부여예요. 그러니까 부여에서 나와서 결국은 이제 졸본적이다 이제 터를 잡고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를 건국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후에 결국 뭐 뒤늦기긴 하지만 한 5세기쯤 가서는 결국은 고구려가 친 거예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모국을 공격한 거지 모국. 그냥 엄마를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미국의 모국이 어디예요? 영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을 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나중에 그래서 백제가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꿔요. 왜냐하면 부에서 나온 나라가 고구려고요. 고구려로부터 이제 나와서 이제 한강 쪽에다 터를 잡은 나라가 바로 백제예요. 어찌 보면은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는 모국으로서 이제 부여를 이제 섬기고 있었던 거지. 모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고구려가 모국이었던 부여를 치니까 나중에 백제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지. 어찌감히 모국을 그렇게 칠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내가 그 부여를 정통을 계승하겠다면서 나중에 백제가 6세기 가면요.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 내가 그 부여의 정통을 계승하겠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부여가 망했으니까 남쪽에 있는 내가 직접 부여가 되겠다 해서 남부여로 바꿉니다. 그게 나중에 백제예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거는요. 알겠죠? 어쨌든 고구려에 의해서 결국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비족 침입으로 쇠퇴했다가 망했다. 이건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들은 경제가 일단은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지만 농업도 당연하겠죠. 그렇죠? 곡식도 먹으니까 반농 반목 경제고요. 뭐 특산물로는 말이 있고 주옥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붉은 옥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뭐 주로 이제 목축업을 많이 하니까 모피 같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리고 제천행사는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12월달에 연답니다. 역시 목축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사냥 같은 것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도 수렵사회 전통으로 요들은 보통 12월달에 이제 제천행사가 연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나라들 뒤에 가시면요. 제천행사는 보통 이제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하늘에 이제 올리는 제례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제천행사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은 10월달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보통인데 이들은 이제 약간의 농업보다는 주로 목축업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축업 발달 과정에서 뭐 수렵사회 이런 전통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전통으로 이제 12월달에 제천행사를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알다시피 생매장 풍습이죠. 왕이 죽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뭐 가들도 있잖아요. 가 지배자들 이 가들도 죽었을 때 그들의 이제 따르던 시녀들 있잖아요. 시중 드는 사람들 아니면 시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같이 묻어버리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이 순장이라고 한다. 이런 풍습도 있었다라고 전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일책시비법 이런 것들 남의 물건을 훔치면 12배로 배상하는 거죠. 12배 배상 일책시비법. 그다음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죽었는데 형의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나의 두 번째 부인으로. 이건 뭐냐면 집안 재산이에요. 이게 약간의 어떤 그 혼인 제도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집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수를 내 두 번째 부인 동생이 취하는 형태로 형사 취재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구부로 이제 이게 굽제자거든요. 그 그러니까 소구부로 이제 점을 보는 거야. 이게 뭐 붙으면 길한다, 떨어지면 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소굽을 이용해서 점을 보는 그런 어떤 풍습도 존재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부여의 각각의 정치적 형태, 그 다음에 경제 모습, 그 다음에 사회 풍속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시험 문제는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이거 딱 사료를 제시한 다음에 뭐 중간 사료에는 뭐 이들은 뭐 마가우가 저가가 있었고 사출되었다 이 나라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그럼 뭐 중간에 뭐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아니면 우제 전복을 통해서 소의 굽으로 뭐 점을 쳤다 뭐 이런 내용도 있겠지. 그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를 보시면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여에서 나왔으니까 연맹 왕국에서 출발합니다. 압록강 졸본 지역인데 그 졸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자, 이쪽은
지역적 환경이 약간의 당시의 고구려의 어떤 그런 하나의 정치 체제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어떤 경제 체제를 약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산악지대 토지가 척박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단 말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산이 없단 말이죠. 그럼 남의 것을 뺏어서 이제 먹어야 되는 게 주로 이제 고구려의 어떤 경제적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정치 형태는 대략적으로 어디와 좀 비슷하냐, 유사하냐라고 한다면 부여와 좀 유사한 게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부족 연맹체 모습이고요. 왕이 있고요. 그 왕 아래 얘들은 상가, 고추가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성가, 고추가 등에 역시 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왕도 마찬가지고 가들도 마찬가지고 각각 자기들 아래에 관직도 두었답니다. 아, 요게 좀 특징이에요. 요 관직을 뒀다. 요거 좀 볼까? 뭐라고요? 상대부 장군, 요건 누굴까요? 아까 상대부 장군 고조선이었죠. 상대부 장군은 고조선이었는데 여기는 사자조의 선인이라고 하는 관직을 두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도 사자조의 선인이라는 관직이 있었고요. 뭐 상가들도 상가 아래에도 사자조의 선인이 있었고 고추가도 사자조의 선인이 있었고 각각 자기 아래에 사자조의 선인이라고 하는 관직을 두었다라는 거죠. 남대로 각 가들도 왕도 다 그 체제 속에서 관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들은요. 자기들끼리 회의체도 만든 거야. 그러면서 나라에 큰일 있을 때 여러 가들이 제자가 여러 제자거든요. 제반상 뭐 이럴 때 제자입니다. 그 제가 여러 가들이 회의를 열었는데 바로 이제 회의를 열어갖고 중대사를 논의한다던가 아니면 범죄자를 처벌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활동, 이런 어떤 그들의 기능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복 활동을 통해서 옥저와 동해를 점차 압박했고 나중에 가면 이제 한 2세기쯤에 가면요. 이 태조왕이라는 고구려 왕이 결국은 옥저 동해 같은 걸 복속해버려요.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리고 경제는 어땠다? 산악지대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주로 남의 것을 떼서 먹고 산다. 그러니까 잘 싸우는 거죠.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내가 그들의 어떤 생산물 같은 것들을 뺏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약탈 경제예요. 그 약탈 경제다 보니까 약탈한 어떤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도 있긴 있어요. 그 약탈품 보관 창고를 우리가 부경이라고 합니다. 부경. 요 부경은 뭐라고요? 약탈품을 보관하는 창고예요. 요거 약간 고급적인 내용이니까 좀 적어주실까요? 약탈품 보관 창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탈품 보관 창고 부경이란 게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제천 행사 역시 농사한 다음에 아마도 10월달에 했나 봐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옥제라고 하는 게 요거 좀 체크할까? 서옥제 요거 잘 나오죠? 서옥제. 우리가 예전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 대릴사위제인데 이런 표현 안 쓰고 이제 서옥제라는 표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자가 여자 집에, 처가 집에, 처가가 될 집이겠죠, 앞으로. 처가가 될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을, 여기 있는, 다시 여식을 제 부인으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인사드리러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처가 집에 있는, 여자 집에 있는, 장인과 장모, 앞으로 미래의 장인과 장모겠죠. 그분들이 이제 허가를 해주면, 여기 옆에다가 조그만 집을 지어요. 처가 옆에다 조그만 집을 지는데, 요 조그만 집을 우리가 보니 서옥이라고 했다. 그니까 요 서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남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요 서옥이라는 곳에서 좀 삽니다. 일정 기간 살면서 처갓집에 이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제공해 주면서 여기 살다가 여기서 이제 뭐 아이도 낳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근데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는 계속 처갓집에서 노동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장성하면 이제 장성한 아이와 부인을 데리고 이제 어디 가는 거야? 남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구려는 이제 알다시피 뭐 산악과 뭐 토지가 척박하다 보니까 노동력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자를 데려가는 게 아니고 봉사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노동 봉사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혼이다 혼인 형태입니다. 또한 이게 이거는 어디서 봤어요, 우리? 앞에서 이제 우리 부여에서도 봤었죠. 부여의 공통적인가,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적인가. 형사 치두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거. 그 다음에 물건을 훔치면 12배를 배상하는 거. 이거는, 부여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여와 동일한 거. 이렇게. 옆에다 한번 부여와 동일. 이렇게 좀 적어둘까요? 부여와 동일한 풍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동대열은 나라 동쪽의 큰 굴입니다. 나라 동쪽의 큰 굴. 당시 이제 국내성 옆에 있는 큰 굴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수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시조신을 제사 지내요. 시조신. 시조신에 대한 제사. 시조신이 누군데? 주몽이죠. 주몽하고 주몽 부인.
아, 주모 부인이 아니고 주모하고 주모 어머니 유아 부인에 대한 제사를 지냈던 게 바로 국동대열에서 왕과 신하들이 시조신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알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 형태, 경제, 풍속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게 이제 우리 내용인데요. 아, 잠깐만요. 이렇게. 부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료가 나온다고요. 그럼 사료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방금 전에 저랑 한국 내용이죠. 가축 이름으로 벼슬 이름 지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 다음에, 사출도를 다스렸다. 맡아보았다. 그 다음에 제천행사, 영고가 있다. 그 다음에 도적질한 자는 12배를 한다. 요게 뭐예요? 일체 12법. 뭐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만 체크를 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 아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큰 산이 많고 고리 깊은 평야가 없다. 좋은 농토 없어. 비로소 삼산에서 경작하나 식구의 식생활이 부족하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독특한 게그 나라 사람들, 이게 중국 측 기록이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은 성미가 사납고 성급하면 노략질을 하기를 좋아한다. 중국 측 기록인데 왜 이렇게 고구려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게 적어놨을까? 아마도 이게 중국에서 부여를 바라본 거하고 부여에 대한 어떤 시선과 고구려에 대한 시선이 달라요. 부여는 사실상 중국하고 크게 마찰이 없거든요. 근데 고구려는 마찰이 되게 많아. 왜냐하면 산악지대다 보니까 자꾸 영역을 넓혀가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하고 자꾸만 부딪히는 거야. 중국의 군현들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이제 싸움박질도 하고 그다음에 전쟁도 벌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록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부여에 대해서는 되게 힘쓰고 힘이 세고 용맹하고 강직하며 막 이런 걸 얘기합니다. 부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언급을 하는데 고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한다? 뭐 좋은 뭐야 성미가 급하고 그다음에 아주 성미가 사납고 성급하며 노략질을 좋아한다. 아주 나쁘게 표현했던 거죠. 자, 동맹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죄인이 생기면 제가가 모여서 곧 죽이고 처자는 노비로 삼았다. 연좌제가 또 있었던 건데 고구려도 있었고요. 조선 부여도 있었던 건데 어쨌든 요게 제가에서 이제 곧뭐 범죄자들을 처벌했다. 주로 처형이에요, 처형. 죽입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옥저동해 보겠습니다. 옥저동해, 특히 옥저동해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압박에 이제 사실상 뭐 연맹왕국으로 발전 못하고요. 이들은 군장국가에 머물렀다. 요게 좀 특징이에요. 아직은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게 특징이다. 그럼 군장국가니까 당연히 뭐 할까요? 군장들이 있었겠죠. 군장들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렀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읍군 또는 삼노라고 명칭을 붙였답니다. 읍군 또는 그 군장들을 읍군 마을의 짱, 그 다음에 삼노 뭐세 명의 노인 뭐 이렇게 하면서 불렀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아직 연맹군은 아니고 군장들이 자기 부족을 통치하고 있는 이런 형태. 아직 정치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발전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했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되게 풍부했어요. 우리 아까 옥저하고 동해가 있던 지역을 다 아까 보시면 어때요? 동해안 쪽이야. 그리고 특히 옥저 쪽에는 함흥평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도 비옥하고요. 일단 동해안에 있었던 해산물의 어떤 그런 생산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먹고 잘 삽니다. 하지만 조금 힘이 약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고구려는 산악지대였고 척박한 땅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먹을 게 부족하니까 어디를 주로 이제 어디에서 이제 우리 뭐 곡물이라든가 식량들을 뺏어올까요? 그 대상이 바로 옥저와 바로 동해가 되겠죠. 그래서 옥저동해 같은 특히 옥저는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했습니다. 특히 소금이 풍부했던 동은 옥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옥저가 특히 소금이 풍부했던 나라. 그 토지도 비옥했고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특히 요 동해, 요거 잘 볼까? 동해, 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동해 같은 경우는 이런 해산물 이외에도 이런 특산물들이 있었답니다. 사실 소금과 해산물은 뭐 옥저도 마찬가지고 동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풍부했는데 특히 동해 특산물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궁이라든가 과하마라든가 반어피 이런데 특히 단궁은 뭔데요? 짧은 화살을 얘기하고요. 과하마는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과실나무 아래로 지나다니는 말. 그러니까 과실나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있겠죠. 뭐 배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는데 선생님 배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따지 않고 그냥 일어서서 그냥 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무 크기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무 아래로 지나다니는 만큼 역시 작은 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말. 그다음에 반어피는요. 이게 반어가 뭐냐면 이게 바다 사자. 우리가 이제 물개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상 멸종이 됐지만 예전에는 동해안 쪽에 강치라고 하는 물개 종류의 바다사자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 반어라고 하는 그 바다사자의 가죽이 또 역시 동해의 대표적인 특산물이었답니다. 자, 이게 이제 특산물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뭐 특산물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면이 있지만 풍속은 좀 달랐어요. 풍속은 좀 달랐습니다. 특히 이제 옥조 같은 경우는 민며느리제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례 풍속으로는 골장제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며느리긴 며느리 이제 좀 모자란 며느리라고 해서 민며느리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도 어릴 때 정략 결혼을 좀 시키나 봐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남자 집으로 들어갑니다. 어릴 때 10세도 안 되는 6세산 10세 되는 어린아이를 이제 남자 집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남자 집에서 이 그 어린 여자아이를 키워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이제 키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혼인할 나이까지 될 때까지 키워주다가 다시 여자 집으로 보내줘요. 그건 끝나는 게 아니라 남자 집에서 이렇게 보내준 다음에 이제는 진짜 정식으로 데려오는 거죠. 소나 말 등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해서 돈으로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으로 주고 이제 여자를 이제 완전히 정식으로 집안의 며느리로 삼는 거.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 이미 어릴 때 들어간다. 어릴 때는 며느리인데 며느리로서는 아직까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민며느리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좀 모자란 며느리. 그래서 민며느리제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여자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결국 소, 말 등을 주고는 데려오는 거니까 결국은 돈을 주고 데려온다. 그래서 매매혼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골장제라고 하는 거는 뼈골자에다 장례장자, 그러니까 뼈로 장례를 치르는 행태예요. 근데 이 뼈로 장례를 치르는데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르냐? 가족을 같이 묻어요. 그러니까 관을 짠 다음에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뭐, 한 번에 한 시에 이제 가족이 한 번에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라든가 친인척들이 이제 뭐 감회장을 해주겠죠. 그래서 감회장을 다 하나씩 해줍니다. 그러면은 감회장을 하면은 이제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 감회장을 하고 그러면은 뼈를 추스려요. 살이 썩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뼈만 추스리니까. 뼈를 추스려서 관 안에다가 아버지 항아리, 아버지 이거 그릇 항아리, 그다음 어머니 항아리,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자식들 항아리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뼈를 집어넣는 거예요. 뼈를 싹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 닫아 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뼈를 추스려서 같이 묻어 버리는 요게 이제 뭐라고 한다? 요거를 이제 골장제라고 합니다. 골장제. 물론 여기에도 여기 가는 길에 여기다가 이제 뭐 쌀 항아리를 매달아 두기도 해요. 이게 이제 영혼 불멸의 법칙이라고, 영혼 불멸의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데, 뭐 쌀 항아리를 매달아두는 이유는 뭐 그런 거죠. 뭐, 가실 때, 여기 이제 배 굶주리지 않게 여기 있는 거, 먹고 가세요. 뭐라는 약간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영혼 불멸의 어떤 사상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런 것들, 같이 한다라는, 골장제, 즉, 가족 공동 묘의 풍습이 있었다. 자, 동해는요, 제철 행사가 있답니다. 옥저는 없나요? 예, 옥저는 그 제철 행사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예, 동해는 무천이라고 하네요. 역시 10월에 추수 이후에 행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조계혼이라 해서, 동성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시족하고 밖에서 합니다. 뭐 당연 우리 지금으로는 당연한 거지만 이들은 이제 그런 것들까지 있다. 동성혼을 하지 않고 시족 바깥에 있는 다른 시족과 혼인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체크 이거 좀 체크해둘까? 쉬운 내용이지만 체크해두겠습니다. 체크화 각 부족의 영역을 중시했다. 그래서 각 부족의 영역을 중시했기 때문에 부족의 영역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소나 말 등으로 배상을 한 거예요. 그걸 체크화라고 해요. 나 화나겠어? 나 책임져? 뭐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알겠죠? 체크화. 뭐 집터도 있었대요. 뭐 철자형. 그러니까 집의 형태가 집터 형태가 이런 형태인 거야. 그리고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된 거. 그래서 이거를 이게 한자로다 보니까 이게 한자로 철자예요. 철. 이게 한자로 여자예요. 그래서 철자 형태의 집터, 여자 글자의 형태, 여자 글자 여라는 글자의 형태의 집터. 그래서 철자형, 여자형 집터들이 있었다. 이게 역시 동해의 특징입니다. 역시 풍속은 역시 구분해서 보시고요. 어떤 정치 경제는 같이 약간 공통적인 부분은 잘 점검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저 풍습을 옥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료를 보시면 대군단은 없다. 그렇죠? 왕이 없죠. 왕이 없고 군장들이라고 삼노가 있었다. 고구려가 신하국으로 복속했다. 고기 소금 등을 항상 짊어지고 고구려에 갖다 바쳤죠. 자, 그다음에 요게 바로 이제 뭐예요?
요게 가족 공동묘죠.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을 한다. 형체만 덮이도 했다가 가죽과 쌀이 썩으면 뼈를 취해서 곽에 하나에 넣는다. 요게 이제 가족 공동묘, 즉 골장제 풍습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대군왕이 없다 동에는요, 읍군 삼노가 역시 통치한다. 자, 여기 보면 예의풍성 산천, 산과 하천을 중시 여기서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다. 그렇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런데 불악을 함부로 침범하면 벌로 노비, 소, 말 등을 부과한다. 이를 뭐라고 한다? 책화라고 한다. 뭐 무천 요거는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산물이 있는데 바다에서는 반어의 가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표범이 많았다. 그 다음에 과하마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다? 단궁, 짧은 화살이라는 단궁도 있었다. 이게 특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동해 특산물. 단과반 기억하세요. 단과반. 종합반 아니고 단과반 이렇게 하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삼한 볼게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삼한을 좀 보시면은 연맹체입니다. 삼한은 연맹체인데 이게 왜 연맹체냐는데 여기서는요. 일단은 소국들이 있어요. 마한, 진한, 변한의 소국들이 딱 형성이 되는데 마한, 진한, 변한이에요. 총 78개죠. 근데 이 78개 소국 중에서 가장 센 놈이 하나가 있었던 거야. 그 센 놈이 누구냐면 마한에 있었던 마한 54개 중에 한 놈이었던 목지구라는 나라가 이게 여기서 짱을 먹은 거예요. 지가 짱이래. 아하, 내가 짱이야 이런 거지. 나는 마한의 짱이면서도 이 사만의 짱이면서 사만의 짱이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한다? 진왕이라고 했답니다. 했답니다. 그래서 마한왕 또는 진왕으로 하면서 지가 남대로 사만의 짱의 역할을 자처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연맹체라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게 두 개가 중요하죠. 요거 두 개 매우 중요하니까 별표를 좀 칠까요? 자, 우리가 지금 딱 보면요. 지금 총 몇 개국이 있다고? 소국이? 일단 마한에 54개의 소국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한에 변한에 각각 12개. 총 78개의 소국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78개 군장국가로 형성된 거죠. 그리고 이제 54개는 마한 쪽에, 12개는 어디? 진한 쪽에, 12개는 변한 쪽에 있는 겁니다. 그 78개의 나라들은 각각 지배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대요. 그 78명에 뭐가 있어? 정치 지배자, 신지읍차. 자, 우리 아까 동해하고 옥자 봤었죠. 동해 옥자는 읍군 삼노라고 불렸던 군장이 있었다. 여기는 신지읍차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읍군 삼노는 옥저 동해, 신지읍차는 삼한입니다. 자, 신지읍차라는 지배자가 있었고요. 근데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고요. 제사장이 뭐라고 한대? 천군이라고 한대. 이름도 하늘의 임금이야. 내가 하늘의 임금이야. 라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한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야. 제사장. 자기가 제사장인 거야. 이 제사장을 자신의 구역이 따로 있었나 봐요. 자신의 구역을 뭐라고 불렀대요? 별읍이라고 했다. 별도의 읍인데 그 지역을 뭐라고 했다? 소도라고 불렀답니다. 소도. 자, 동그라미 치고요. 소도. 소도는 한마디로 별읍이라고 불렸던 신성한 지역이에요. 신성한 지역. 그 신성한 지역에 이제 천군이 신성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지배자가 범죄자들이 이 지배자를 피해서 소도로 침범을 했는데 소도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렇다면은 이들이 소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 허락 없이는, 천군의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군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군이라는 게 신지읍차의 지배를 받지 않은 어떤 신성한 구역이 따로 있었던 거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와 정치가 우리 단군한 것처럼 제사와 정치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 따로따로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재정 분리 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때부터 우리가 재정 분리 사회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도란 지역을 표식으로 하는 표시해 주는 대표적인 솟대라는 걸 세워요. 솟대라는 걸 세워 갖고 요게 솟대가 이제 뭐 하는 뭐 장승처럼 소도 옆에다 세우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뭐 새 이런 것들을 세워 갖고 여기 딱 걸어 두는 거야. 요걸 솟대라고 하는데 솟대는 이제 천군이 있는 저 소도란 지역이 신성한 지역이다라는 신성한 구역이다라는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삼한이라는 지역 자체를 보면 남부 지방이니까 따뜻하고 비도 좀 내리죠. 그러니까 벼농사가 발달됐다. 벼농사를 하려면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니까 저수지도 많이 축적했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농사가 열심히 지어야 되니까 농사 지으려면 서로 도와주고 해야죠. 후마시도 하고 해야지. 그래서 두레라고 하는 공동 작업도 함께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뭐예요? 변한 이런 지역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됐답니다. 자, 요거 볼까요? 변한이라는 지역에 특히 철이 많이 생산됐다. 아까 우리 변한 지역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변한 지역 어디 있는가? 자, 우리 교재를 살펴보시면서 변한 지역을 살펴보시면 돼요. 어디 있는지 체크했죠? 옛날 김해 지역인데 그 지역에 철 생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을 생산해서 어디로 수출했다? 낭랑이라든지 외에다가 수출했다. 낭랑은 아까 우리 한군현인데, 그쵸?
한반도에 있었던 한나라 군현인데 요 낭랑이라든가 아니면 외에다가 수출해서 특히 돈을 좀 벌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화폐로도 이거를 철을 화폐로도 사용했다. 기록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 철을 돈 쓰듯이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화폐처럼 생겼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반움집, 귀틀집 같은 데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철 행사로선 계절제 이런 것들 있었다. 계절제, 5월과 10월에 계절제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여기 두 번 열려요. 농사가 잘 되니까 시작할 때 한 번, 끝나고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철 행사 한번 봤죠. 제철 행사 우리 부여에는 영고, 부여에는 영고, 그다음에 고구려에는 동맹, 그 다음에 동해에는 무천, 그리고 삼한에는 5월과 10월인데 삼하 5월에 하는 걸 뭐라고 한다? 5월에 하는 걸 수린날이라고 하고요. 5월에 수린날, 그 다음에 10월에 계절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계절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흔히 한다면 부연의 엉곡 부엉이와 고동이는 프렌드, 친구입니다. 동물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요, 너무 친한 거야. 친해갖고 맨날 3355 모인다. 그쵸? 3355 모여서 되게 열심히 잘 놀아요. 열. 10월달, 열. 오케이.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천행사다라는 거죠. 제천행사.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둡시다. 알겠죠? 자, 그럼 삼한의 마지막 요거 점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대방의 남쪽에 있었답니다. 마한 지난 변환이 있었고요. 5월에 했고요. 10월에 한 번 더 했답니다. 그 다음에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맡아보는 애가 있었는데 그를 뭐라고 한대요? 천군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천군이 있는 지역을 뭐라고 했대? 별읍이라고 했는데 별도의 읍 마을인데 그 지역을 소도라고 했답니다. 자, 그리고 변환을 딱 보니까 변환에서는 뭐래요?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는 철을 사용하는데 마치 뭐를 한다? 중국에서 돈을 쓰듯이 한다라고 하는 거지.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삼한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우리가 해서 파트 2, 바로 고조선과 여러 나라 정리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가끔 문제가 매번 나오죠. 특히 여러 나라 성장은 거의 매 회마다 나오니까 잘 점검해 두시고 복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3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